한비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뒤에 공간이 바뀌었죠? 그쵸? 어쩐 일이냐고요? 제가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두둥. 독립을 했는데요. 두둥.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했었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저의 햄버거 먹방과 노래방과 그리고 룸투어 후기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나는 독립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사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맛있었죠? 미쳤나봐. 이거 뭐 에스파에서는 제가 강남역에 가서 한번 쫙 쓸었어요. 미쏘랑 에스파에서 뭐 사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제가 이게 얼마 쓰냐면, 영수증이 이렇게 길어요. 대박. 얘가 63,520원. 다이소에서 거의 뭐, 재벌 행세를 했죠. 쓸어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소에서 제가 독립을 하면서 뭐가 필요해서 샀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하나하나씩 꺼내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얘부터? 얘는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대나무 접시꽂이 2,000원짜리입니다. 이제 제가 접시를 이렇게 꼽아놓을 싱크대에 놓을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샀고요. 그 다음은 다용도 구급함. 엄청 귀엽죠? 이거 얼마야? 얘는 얼마지? 얘도 2,000원. 오, 진짜 싸다.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샀어. 2,000원인데, 이 보면은 제가 집에서 저번 때 뭐 설치하다 살짝 여기가 배었는데, 연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처음에 밖에 나와서 사니까 집에 너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뭐 후시딜이나 마데카솔 뭐 아니면은 밴드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사왔어요. 파워밴드라고 해서 얘도 1,000원짜리인가 그거 사오고, 그 다음에 뽀로로밴드도 사왔고요. 그 다음에 마데카솔, 그 다음에 또 뭐 샀지? 파스도 사고, 요즘 다이소에서 별걸 다 팔더라고요. 아물디 이거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샀는데, 맞아, 요거 소독용 에탄올 요것도 이렇게 뿌리는 걸로 팔아요. 완전 편해. 1,000원짜리 요것도 샀어요. 이렇게 해서 샀고요. 그 다음에는 옷장 탈취제. 제가 지금 이사 온 집에 옷장이 붙박이 자국으로 있는데 은근히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 뭐야, 택배가 왔나 봐요. 헐, 뭐 왔는지 궁금하시죠? 청소기인데요. 엄마가 청소기 시켜줬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옷장 탈취제가 필요해가지고 옷장 탈취제 두 개를 샀어요. 1,000원짜리 두 개. 한번 까볼까? 오, 좋다. 오, 자스민 향으로 샀습니다. 제가 허브티를 좋아하거든요. 전 커피를 안 마셔요. 그래가지고 자스민 향으로 샀습니다. 좋은데? 넣어놔야겠다. 뭐 60일 넘게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석고방향제 있잖아요. 석고방향제를 옷장 안에 넣어놨는데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샀지? 디노 해피바스 라벤더. 얘도 라벤더네. 제가 좀 라벤더를 좋아하나 봐요. 라벤더 아로마 디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긁힘 소음 방지하는 그런 스티커? 얘 같은 경우에는 소음 방지라기보다는 제가 협탁을 하나 샀는데 협탁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이렇게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바닥에 붙이면 좀 높이가 맞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1,000원밖에 안 하잖아?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역시 다이소는 1,000원 아니면 2,000원이어서 굉장히 좋아. 굉장히 고가에 나왔죠. 5,000원짜리. 여태까지는 다 1,000원 아니면 2,000원이었는데 라면 냄비가 필요해서 라면 냄비 샀습니다. 한마톤 냄비라고 5,0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꽤나 깊어가지고 라면 두 개 정도 끓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왔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청소기가 왔어요! 대박! 삼성 스틱 청소기.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썼던 건데 엄마가 똑같은 걸 사줬어요. 이거를 한번 갑자기 생뚱맞게 냄비 얘기하다가 청소기를 뜯으려고 청소기 한번 뜯어봅시다. 오! 대박! 와! 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나와라. 아, 요즘 박스가 너무 많아. 오, 이건 뭐지? 뭐지? 왜 두 개가 있지? 뭐지?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썼던 건데. 우와, 핸디도 있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있어. 대박. 오! 오! 대박. 이렇게 하는 거였어. 와, 대박. 집에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처음 까봐서 와, 완전 좋다. 이렇게 해서 청소기도 뜯어봤고요. 점점 집안이 난장판이 돼가네요. 이사하고 나서 박스에 진짜 몇 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바톤 냄비로, 한바톤 냄비 5,000원짜리 이걸 샀고요. 이게 지금 산 것 중에 가장 비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뭐야, 멀티 콘센트. 제가 여기 집이 콘센트가 별로 없어요. 침대 놓고 그랬더니 다 없어서 이런 멀티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샀는데,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샀습니다. 멀티탭 두 개. 그 다음에 박스 테이프도 이렇게 샀고요. 손으로 쉽게 자르는 무서운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1,000원짜리인데 이게 손으로 쉽게 잘리려나? 말이 안 되지 않나? 손으로 어떻게 비닐 테이프가 잘리지? 한번 뜯어서 잘라볼게요. 손으로 자를 수 있다고 해서 신기해가지고 샀는데, 더워. 가디건 좀 벗어야지. 더워. 더워 죽겠네. 어딜 뜯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자를 수 있는 무서운 테이프. 아니, 얘 너무 안 뜯기는데? 지금 거의 몇 분째 뜯고 있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뜯는 건가? 안쪽 방향으로 뜯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뜯어볼게요. 무서움이라고 하니까 이거 찍찍 가는 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 이 박스 테이프 별로인 것 같은데? 차라리 너무 힘들게 뜯어져. 네, 이거는 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찢어지는 게 어딨어? 손으로 찢어진다고? 손으로 한번 찢어볼까요? 오, 진짜 손으로 찢어지네. 아, 근데 이게, 손으로 진짜 찢어지네요. 아, 이건 편하겠다. 근데 뭔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찢어져서? 어쨌든 손으로 찍기 편하기는 편한데 저는 그냥 일반 박스 테이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도 샀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살았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샀어. 그다음에 커터칼. 커터칼도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것도 샀고. 그다음 찜질팩. 찜질팩은 제가 이제 그날이 되면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어떨진 모르겠어요. 두 개 입에 1,000원. 하나에 1,000원인, 두 개 입에 2,000원이니까 하나에 1,000원인데 허리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래요. 효과가 있으려나? 제가 좀 생리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항상 고생을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네오덤. 요거는 아까 그 구급 박스에다가 넣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 스카치 테이프. 진짜, 이런 것들조차도 없어서 다 샀어요. 그 다음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엔 친구가 놀러오거나 설거지가 하기 귀찮을 때 사용하려고 샀고요. 그 다음에 포크. 과일을 깎아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사과 못 깎거든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사과를 못 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워보려고요. 혼자 살면서 혼자 한번 배워보려고 해서. 그래서 티스푼이랑 포크를 샀습니다. 귀엽죠? 이쁘지 않나요? 이거 되게 디자인이 엄청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릇! 그릇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짜잔! 이쁘죠? 다이소에서 파는 것 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얘 1,50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쁜 거 샀어요. 얘는 2,000원. 예쁘죠? 그쵸? 약간 프랑스 느낌? 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그냥 두기만 해도 예쁠 것 같아. 얘 아까 그 나무 그 작품 어딨어? 어디 갔어? 나와! 나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쫙쫙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하려고 샀어요. 1,500원, 2,000원이면 싸지 뭐. 괜찮지 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랍장에 화장품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서랍장에 넣어놓고 분리를 하려고 샀고요.
만약에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좀 몇 개 더 사서 서랍장마다 넣어놓으려고요. 제가 화장품이 진짜 많은데 그 분리가 안 돼서 이런 모양으로도 하나 샀고 이런 모양으로도 하나 샀어요. 조금 더 크기가 작은 걸로. 얘는 얼마지? 얘는 2,000원이고 오, 생각보다 비싸다! 얘는 뭐야? 얘가 1,000원이네? 헐! 당했어. 얘가 조그만데 2,000원이야. 헐. 얘는 1,000원인데. 헐. 이거 살걸. 헐. 다이소에서는 가격도 안 보고 그냥 막 집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몇 개씩 이렇게 샀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6만원어치 산 거를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자취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사실 좀 불안하시죠? 저도 제가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막 강남역에 가가지고 되게 다양한 걸 샀는데 이거 에스쁘아에 가서 제가 저번 때 에스쁘아에서 막 추천은 아니고 신상 리뷰 영상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토프 브라운이라고 팔레트 라이너를 뭐였지? 사서 제가 추천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 너무 괜찮아서 다시 새로 샀어요. 팔레트 라이너 새로 샀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매장 갈 때마다 품절됐었던 문릿이라는 컬러 요거 립 제품 저 지금도 에스쁘아 그거 벨벳 립 컬러 바른 거거든요. 지금 이거 문릿 컬러도 한번 발라볼게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뷰티로 컨텐츠가 바뀌었죠. 문릿이라는 컬러가 계속 품절이 되었었어요. 오! 와! 약간 되게 오묘한 컬러네? 한번 지금 여기 이거 살짝만 해서 여기다가 발라볼게. 헉! 예쁘다! 잠깐만, 거울 어딨어? 거울, 거울. 헐, 좀 예쁜데? 헐, 진짜 미쳤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미친 것 같아. 진짜 예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예뻐요. 제가 이거 지속력은 보통이고요. 살짝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막 엄청 그렇게 건조하진 않고요. 전 어제 이거 하루 종일 바르고 다녔거든요? 괜찮았어요. 물론 물린 컬러는 처음 발라보지만 뭐 똑같겠지? 물린 너무 예쁘다. 와 괜찮네. 이거 바르는 걸로 토프브랑 샀고 이렇게 두 개 샀더니 제가 VVIP거든요. 에스쁘아에서 제가 몇십만 진짜 에스쁘아에서 나 상 줘야 돼.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무슨 여행용 키트 3종 VVIP 키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미쏘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쏘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쏘 가서는 요게 9,9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수면 바지? 수면 바지인데 보통 수면 바지는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얘는 수면 바지인데 길이가 이렇게 짧아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보면 보들보들한 그런 딱 그 극세사 그 느낌이고 수면 바지인데 이렇게 길이가 짧아서 샀습니다. 9,9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이런 9,900원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허술해요, 허술해. 그 다음에 여기 또 체크 샀어요. 교보문고 가서 자 교보문고 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교보문고 자주 가는데 요즘은 약간 이런 책들이 좀 끌리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젠가는 끝난다.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여기 뒤에 보면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게 뭐라는 거야? 인생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탁월한 가르침. 보면은 1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대방의 문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움받을 용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몫은 다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감당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젠가 끝난다. 좋고 싫은 기호를 줄인다.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굉장히 냉정해요. 팩트폭력.
나를 바꾸겠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행복은 현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안쪽에 제가 살짝만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후기도 남길 수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인스타에 다이소에서 한번 털어봤다고 했다가 지금 다들 언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영상을 찍었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전 좀 재밌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5일째 되는 날인데요. 앞으로 500일이든 5000일이든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컨텐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유튜브 스트리밍도 실시간 라이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밤비걸 영상 새로운 공간에서 찍게 되었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